빵. 빵. 두유. 엄마표 부침개. 빵. 빵. 엄마표 부침개. 막걸리 한잔 먹고 싶지만 이따 좀 차 몰고 나가야 돼서 안 돼. 그래서 두유. 언니 건니 모르겠다. 코카 씨 두유. 나의 저희 근황들 다 궁금해 하셔서. 아 이거 다 땡이 아니에요? 그래요? 하고 있어요. 짐벌랑 짐벌로 찍은 거야. 아쉽네요. 맨날 셀카로 손바닥으로 찍고 뭐하고 받침대 찍다가 짐벌로 찍어요. 좀 상렬 형님 거 유튜브 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.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주문 도움을 드릴까요? 그냥 미안합니다. 구독 안 하면 지상렬. 창렬형 것도 구독해주세요. 저도 구독했어요. 전 지상렬이 아니니까 창렬형님 아니에요. 저는 지구길 베이비 영철이에요. 하트! 하트! 엄마표 부침개. 어? 아니 방송하고 있어 엄마. 뭘 또 줘? 또 줘? 엄마 먹어. 여기 만원 만원. 나 이거 벌써 네 개째잖아. 아 이거 부침개 네 개째인데 지금 마지막 거 먹으면서 방송 킨 거예요 그냥. 알겠죠?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세요. 막걸리 먹고 싶지만 이따가 운전해야 돼서 포칼슘 두유. 엄마 두유 하나만 더 갖다 주세요. 포칼슘 두유. 싱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못 켜요. 라이브 방송을 켜게 되면 짐벌하고 싱크가 안 돼요. 그래서 짐벌하고 싱크하는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유튜브로 그냥 올릴게요. 편하게 보십니다.
징벌이 날 따라오기가 너무 힘들어. 따단따 옛날 그거요. 따단 이정현님이 와 따단따따단 엄마 아, 밖에서 엄마가 딱 한마디 하세요. 저 멋대가리 판다고. 나이가 없어. 나이가 있어야지. 그럼 저 나이가 못 돼요. 왜? 나이를 거꾸로 먹어야 되니까. 항상 마음만은 10대도 아니에요. 1대예요. 1대. 왜? 베이비 영철이니까. 베이비. 베이비. 지오지 베이비 영철. 오늘만 오시다가 저 자식 돌아야. 저 자식 돌아야 아니야? 맞습니다. 돌아입니다. 인정.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. 응? 안 해요? 응, 가볍게 이거 먹고, 바로 업로드 하고, 그 다음에, 볼륨으로 바로 나와야 돼요. 네, 시켜줄 좀 기다려주세요. 시키자고 조용히 내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자리에 있을 겁니다. 맛있어요. 수염도 안 깎았어요. 그냥 먹었어요. 먹고 나서 일단 나가면서 수염 깎고 했어요. 잘라야겠다. 지도 나왔네. 상대하고 아닌가? 아 비자인과 다른 분이었나? 맞네 신문 씨. 근데 너무 그래 보니까 본명이 그러구나. 은지 씨 나왔어요. 전 답일 걸요 아마. 예전 강의 들었는데 은지씨 좋은 말만 하고 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.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네. 베이비옥스 옛날에 베이비옥스의 예, 심은진씨 사녀 형하고 둘이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. 자세한 거는 구독 안 하면 치상열 사녀 형 팀 보세요.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. 사녀 형 하죠. 아 이거 휴대폰은 벨소리예요. 문자 오나 뭐 하면 빙빙 원래 무음으로 거의 해놓는데 중요한 게 있어. 사람들이 제 휴대폰 만지는 속도 보면 게임에 뭐해 그러는데 전 게임 같은 거 안 해요.
온 맞은 속도 보면 사람들이 놀래죠. 뭐야? 왜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빨라? 자연. 엄마 왜? 뭐 줘? 아, 더워서? 우리 오빠요! 엄마요! 엄마! 하트! 하자자자자자! 어? 우리 엄마! 우리 엄마라고요? 누구 엄마? 시공실 베이지비, 베비 영철 엄마! 베비 영철의 엄마! 권여사! 어때? 권여사! 얼른 먹어. 뭐 때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엄마. 엄마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해. 뭐 때라 파이게끔 태어났는데 어떡해. 자 여러분 뭐 때라니 좀 파이겠습니다. 다 먹었어요. 엄마, 나 다 먹으니까 엄마 저희 부침개 드세요. 왜 다 내게 나만 줬어? 벌써 이거 네 다섯 장째야. 마지막 다 먹는데 이제 그때 방금 큰 거야. 다 먹었어요. 깔끔하게 장난 깔끔입니다. 깔끔. 짐벌이게 따라가니까 좋네요. 해제하고 다 먹었죠요. 다 먹었어요. 맛있게 다 먹었어요. 두유 하나, 우유 이렇게만 먹어줘요. 오늘 간단하게 부침개 먹방 하트 하트 하트